이번 영상은 수중모타입니다. 수중모타. 이 수중모타가 모래속에 파묻혀버렸네요. 뭐 일단은 1차적으로 카바가 벗겨지지가 않아서 그라인더로 작업을 해서 이걸 빼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임페라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안쪽에도 모래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그럼 끌어 보겠습니다. 다행히 볼트는 어차피 수중모타다 보니까 스텐으로 돼 있어서 볼트는 녹인하지 않았네요. 보시면 모래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렸네요. 일단 도라는 갑니다. 도라는 가니까 일단은 물 청소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돌아가는 데는 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일단 돌려 보겠습니다. 다행으로 뭐 돌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카바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식이 많이 돼서 교환을 해야 되겠죠. 요것과 요것은 교환하겠습니다. 수중모타는 고장의 원인 중에 제일 큰 이제 제일 많이 나는 원인이 누전이죠. 이 누전이 되는 이유는 뭐 어차피 뭐 코일에 물이 들어가서 누전이 되는 건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코드 선을 설명하다가 이 코드 선을 기스가 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잘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드 선이 물에 담궈졌다고 가정을 하면 100% 누전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코드 선이 잘림과 동시에 이 코드 선에 타고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코드 선이 대략적으로 한 3-4m 정도 새 제품에 코드 선이 달려 있는데 이걸 잘라서 연결하실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이 코드 선을 연장을 해서 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전기선을 뭐 연결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무방을 하는데 일반 시중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고무 테이프가 있습니다. 고무 테이프. 1차적으로 이 고무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연 테이프. 요거 이제 뭐 파란색이지만 절연 테이프입니다. 이 절연 테이프로 한번 마감을 해주시면 연장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코드 선을 타고 물이 들어가서 누전이 되는 경우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리데나가 있죠. 이 리데나가 터져서 물이 올라온 경우는 어떻게 알수 있느냐? 이 카바를 벗겨 보면 이 리데나를 통해서 물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자, 이 여기 보시면 이 안에 유압류 형식의 아주 묽은 오일이 들어있죠. 그 오일이 왜 들어있느냐? 이것은 고압 리데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리데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리데나가 터져서 물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이 안에 오일기가 보이죠. 자, 그러니까 뚜껑을 카바를 벗겼을 때 그냥 물만 있으면 뭐이 코드 선을 타고 들어간 것이고, 이 코드 선을 타고 들어간 것이고, 그 물과 기름이 혼합해 있다 하면은 이 리데나가 터져서 물이 올라온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리하실 때 알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카바를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누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확인은 해야 되겠죠? 왜 한일은 이렇게 이 나사선 피치를 다른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로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걸 쓰는데, 한일 것은 꼭 이런 다른 피치를 써서. 안녕하세요. 다른 피치를 쓰니까 저희가 이 볼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건 스텐 볼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행히 안을 보니까 물은 들어가지 않았네요. 물은 들어가지 않았고. 다행히 여기 보시면 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자, 그러면 이 코드 선과 이 카바들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여기에 물만 있다고 하면 굳이 이 밑부분은 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굳이 대신에 이 물과 기름이 보인다 싶으면 일단은 여기 밑부분 리레나 부분도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리를 하다 보니까 리데나가 터져서 오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의뢰를 하신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거의 대체적으로 누전이 돼서 수리를 해보면 한80% 이상은 코드 선에서
물이 들어가서 수리를 의뢰하신 게 더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뜯었으니까 누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뭐썩 누전은 되지를 않네요. 그럼 이제 다행히 누전은 되지 않으므로 누전은 되지 않으므로 코드 선과 밑에 카바 부분들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카바를 교환을 하겠습니다. 하나가 빠져버렸네. 두 개가 두 개나 빠져버렸네. 자, 뭐 다행히 제가 이게 뭐 볼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가 모두 가버렸네요. 이거 수중 모터를 수리를 하시면은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게 5mm 육각 볼트 요 정도 좀 짧은 걸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이것만 갈아도 꼭새것 같네요. 네, 그럼 코드 3만 바꾸면 되겠네요. 이 코드 선은 뭐 하늘이나 윌로나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수중 구타는 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이 패킹이 올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이상은 없을 건데 저는 웬만하면 이걸 오픈을 시키면 저는 이 패킹을 항상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교환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항상 이 새 걸로 교환을 해주는 이유는 어차피 이 물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이 올인이 나가서 들어갈 확률도 있으니까 그 확률을 최소한으로 이제 줄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 패킹은 교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교환을 해주고 배선 작업을 다 했습니다. 배선 작업을 다 했고 이제 뭐 연결만 하면 뭐 수리가 거의 뭐 다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뭐 수리는 거의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 수중구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거의 대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분도 이렇게 끈을 달아 있죠. 끈을 달고 끈을 단 이유는 집어 넣 이게 물속에 이제 던졌다가 이제 빼실 때이 코드 선을 잡고 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누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끈을 달아서 끈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상 없이 잘 돌아가고 마지막으로 누전 테스트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절연도 굉장히 좋은 상태군요. 아,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고,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